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오행상 화가 많은 사람들, 내년 갑진년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내년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에 어떤가? 일단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 직접 당사자 일간이 화가 만약 병이나 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병이나 아니면 정, 직접 자신이 일간이 화이면서 사주 원국에 화가 많은 사람들, 일간이 화이면서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간은 아니고 타주에 화기가 많이 있을 때 일간을 빼놓고 예를 들면 병이다, 정이다, 타주에 일간을 제외하고 타주에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화기가 있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겠죠. 갑진년 용띠해에 딱 10월달, 양력으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 갑진년에 화기가 있는 사람들, 일간이 화이면서 있는 사람들,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갑진년에 어떠냐? 개인적인 일은 운세 흐름이 어떠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주 분석은 8글자와 대운의 흐름, 세운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보시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화기가. 병정. 갑진은 뭐냐? 내년 갑진이나 세운이라 그래. 이 갑목은 이 상태에서 진 이외에 있는 갑목은 얘는 뭘 필요로 하냐 하면 얘는 빛을 필요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화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왜 화를 필요로 합니까 했을 때 갑이 친 이 습한 습목 위에 있다, 아니 습토 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얘는 성목이다 이걸 이야기해줘. 성목, 성장하는 갑목이다. 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잘하고 있는데 열매를 따주려면 이 나무에게 빛이 많이 비춰주든지 아니면 얘를 강력한 정화를 가지고 강렬한 화기가 많으니까 얘를 오히려 습한 걸 좀 들어와도 얘를 꺾어서 자라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화기가 많이 있다면 자신의 사주에서 화기가 많이 있다면 내년 갑진년에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 괜찮냐? 정화에게 있어서 이 갑목은 인성, 이걸 얘기해. 인성은 뭐냐? 공부. 공부니까 이것은 공부에 학습 능력이 있다 볼 수 있고 아이들 같으면 공부 집중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합격도 해당이 되겠죠. 합격. 대학교 아니면 시험 준비 합격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인성은 문서에 관계된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귀인에 관계된 거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인성은 귀인, 장업, 합격 이렇게 관계된 부분이니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에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언제냐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중에서도 화기가 들어오는 4월달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술달, 이런 달은 내년에 좋다 이걸 얘기하죠. 2월 양력으로 5월달, 10월달 이런 달은 특히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에게 있어서 정화에게서 예 지는 식상입니다. 식상. 자 그러면 통째로 보자. 병화에게 있어서 정화에게서 갑목 자체는 얘는 갑목은 성장하고자 하고 진 자체는 일간에서 바라보면 얘는 치고 나가는 힘, 치고 나가는 파워,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 갑진연에는 언제부터 올 10월 7일부터 다음 달이겠죠. 10월 7일부터 운세 흐름 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단 10월달과 11월달 술달과 해달에 한해서 잠깐 반짝이게 될 것이다. 병정을 갖고 있는 일간은 올 10월달 11월달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맞나 맞나. 그런데 그것이 나쁘냐 좋냐 괜찮다 한번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12월달과 1월달은 약간 소강상태고 그러다 내년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세 흐름에서는 괜찮으니까 한번 해볼만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화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 이 갑진이 천간에서는 화를 가지고 얘를 예를 들면 비춰주고 비춰주고는 얘 정화는 얘를 활용할 것이고 화기가 많으니 사주에 진 자체를 화생토를 해주니 이 안에서는 열매를 딸 수가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 어떤 부분이 문서, 귀인, 창업, 합격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니 오히려 한번 사주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아니고 타주에 화기가 많이 있고 일간은 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개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사주 원국에 화는 많이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화는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화는 많은데 갑진년에는 어떠냐? 이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주관이요 이걸 얘기해줘. 주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이런 경우는 대타 주변을 활용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이런 경우는 주변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주죠. 사장이 된다면 내가 직접 이때는 모든 것을 관여하고 사장이라면 이 시기 이런 경우는 뭐냐 누군가가 거기에서 관리인 아니면 혹은 지점 점장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내 대신에 활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나는 갑진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주변에 있는 화기는 얘를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변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자동차, 내 아파트 집 키를 나는 잃어버렸단 말이야. 내 집인데도 내가 그걸 잘 못 열어요. 전화 한 통만 하면 와서 착 열어주죠. 내 건데도 내가 못 열는데 타인이 와서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타인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것을 답답한 것을 풀어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때 대타를 쓰는 것도 잘 참고해 볼 필요다. 사주에서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체 사주 8글자와 대운과 세운의 노크를 전체 놓고 당연히 그렇게 분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일일이 모든 사람 하나를 놓고 풀 수가 없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주 명리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일간이 화구나 화가 많이 있구나. 내가 사주에서 일간을 화는 아닌데 화기가 많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에 한번 저는 괜찮으니까
뭔가 도전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주관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내가 직접 병화 정화를 갖고 갑진을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 일간이 내가 이 화기가 아닐 때는 주변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대타를 쓰는 것이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화기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아니면 이런 상태에 있구나 했을 때 빨리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올해 10월달 11월 때는 뭔가 창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나가시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화는 많이 있는데 내가 일간이 화가 아닐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내 대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앞장세워서 움직이게 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간 화기 정화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 갑진년에 세운에서 갑목이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반기고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10월달 10월 7일 이런 행위들이 병화나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이 10월달부터 진행이 될 것이고 뭔가 답답했던 사람들 뭔가 꼬였던 사람들 병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양력으로 10월 7일부터 11월 7일, 12월 7일 사이, 이 60일 사이에 올해 이런 부분에서 뭔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